바다를 편안해 지향 제주원 요소다. 농업기술원이 다음 달부터 젖슬철 잎채소인 유채 노멀의 병해충 피해가 늘어날 것 담대넘엉 적극 방제 허여도 낸 당부 허염수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유채 노멀 병해충 피해 유형을 조사하여신 뒤 다음 달부터는 곰생이 포자가 생기는 배치 좁나방광 녹균빙 쥔씨가 10월에 집중하는 걸로 나타났수다. 특히 녹균빙은 비가 하영 오고 20도 이하의 저온이 이어지면 유채 노멀에 진로 큰 피해를 입지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도내 유채 노멀 재배 면적은 270여 헥타르인디양 농업기술원은 예체를 강화하고 농가에는 병해충의 초기 방제를 적극하여도랜 당부하였습니다. 제주시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집단 감염 취약 지역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광 정신요양시설 25바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환자 현황광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구 등 감염관리나 관리계획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란 거랍니다. 제주시는 요지금 코로나19 감염병이 재유행하는 만큼 실내 환기나 마스크 착용구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전국에서 허위 영상물인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에서도 현재 고장 5건이 적발되고 요단맹이 검거되었진 햄사.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국제학교 여학생 16명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돌려본 혐의로 재학생 피의자 4명을 검거하는 등 넘은덜 고장 딥페이크 범죄 5건을 적발하여 요단맹은 검거하고 헌맹은 구속하였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요단맹 가운데 5명은 10대인 걸로 파악되었던 셈이다. 오영훈 지사가 KCTV가 한거진 추석 특별 대담을 통하여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2공항 건설 사업에는 아쉬러움을 표시하멍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초직행 고르멍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였던 셈이다. 문수희 기자가 보도하구다. KCTV 광고진 특별대담에 나선 오양훈 지사. 우선 요지금 결정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관련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범인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유지해 주신 재판부의 판결에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돼서 법리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일부 유죄가 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은 기본 계획이 고시되고 본격적인 사업 절차 시작을 앞둔 제2공항광 관련 허용 오영훈 지사는 먼저 아쉬러움을 표시하였수다. 고시 전고장 충분한 협의가 없고 제주도 입장 또한 제라혹에 반영되지 아니었수다.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 동의 등 하간 인허가에서 제주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넘엉 갈등 조정 협의회 운영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갈등 조정 협의회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민생관 관련한 하간 운영에 대한 도정 정책 방향도 들어봤다. 오영훈 지사는 디지털 대전환을 큰 축으로 관광광 골목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탐난운전 혜택 확대 등 내수 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겠 고람수다. 요지금 관광객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된 허멍. 임기 후반기는 경제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진로 큰 목표란 허염수다.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표의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신속 집행이라든가 재정 정책을 적시에 펼쳐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요지금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월 2만 5천 원의 임대주택은 물론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관 관련 허용, 현재 샘별적 지급에서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이어가긴 하는 입장도 강조하였습니다. KCTV 뉴스 문수이우다. 옛날엔 소문께 해인에 쇠도 매겨나고 말도 매겨나고 양 건강한 때는 옛날엔 좀 설매기전 막 저 묶음 들어가고 묶음 들어가고 그 저 구름아이 실험 양 해인에 집에 갔다 왕인에 매기고 예 쇠도 매기고 걸음도 오고 도생이 통시에 왕인에 버릴 뜯어 세이체는 버릴 뜯어 갖다 뜯어 오고 소문께는 자풀이라는 뜻 아닌가요? 소문께는
깨를 털고 남은 깨떼라는 뜻 아닐까요? 소분깨라고 하는 것은 벌초할 때 베어낸 잡풀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풀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깨떼라고 하는 것은 깨집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거리가 멉니다. 제주어 소분깨라고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는 표준어는 없습니다. 소분깨는 벌초할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엔 소분깨 다 묶엉 씻고 와놔서 옛날에는 소분깨 다 묶어서 실어 왔어서 라든가 아니면 이젠 소분깨 혼편에 대명 내보라 이제는 소분깨 한 편에 더미어 내버려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뱀하고 진드기를 조심해야 돼. 이거를 제주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제주 사람들은 뱀을 뱀이라고 하고 진드기를 진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들에 오를 때에는 베어먹고 진독 조심해야 돼 또는 맹심해야 돼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존을 위하여 어린이관 교사가 제주어 노래를 공연하는 제10회 KCTV 제주어 창작 동요제가 지난 13일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창작 동요제는 경연 방식에서 벗어난 창작 작품 소개관 헌 뒤 공연하는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제주 초등음악연구회 음다리 소속 교사들이 발표한 제주어 창작곡 10곡을 아이들의 독창광 중창으로 선보이고 도내 연합팀의 특별 공연도 눈길을 끌었음 했다. KCTV 제주방송은 이번 동요제 실황을 녹화 방송할 예정이다. 지난 100년간 한라산의 구상난곳 면적이 절반 가차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가 한라산 구상난숲에 지난 100여 년간의 분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난 1918년 면적이 1168헥타르에서 지난 2021년에는 606헥타르로 소시 8%가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성판악 등산로 동사면이 진로 한 502헥타르가 줄어들고 영실 일대광 큰두려와 일대에도 각각 58헥타르광 40헥타르가 줄어들었다. 우리 여기 산이수동은 옛날엔 산이물이랜 말로 했었다. 예, 우리 그렇지 소박산은 우리 살아가는 거 그 터전. 그때 이제 소똥으로 이제 뗄까. 똥도 서로 주스려고 하면 가면 소 자고 있는 거 발로 막 차서 일어나가 해놓고 장갑에 어려서 그냥 이 손톱이가 문득 다 새똥 이제 그냥. 발도 이제 옛날 양발이 시카 뭐가 시카 그냥 고무신에다가 이제 그런 거 이런 거 뭐 뗄감이 어서서 모자를 파는 방법도 안 없어 물에 우리 검은 물에 그 안구석에 저 송악산 이제 굴리는데 검은 물이니까 그거 그냥 퍼랑 편차에 얼마 해 그냥 그걸로 해봤자 돈은 그냥 몇백 원 옛날은 10원이 큰 돈이니까 그냥 100원, 200원에 환차에 막 그쪽은 우리 산에 물량 주룩이나 속에 해변가라 먹을 것도 없고 험악하게 살았어야 돼. 산에서도 산에 물에서.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거성 놓고다 편안들러 싶다에